자, 광연이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에서는 우리 예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 나는 오늘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왔어. 이? 아니 여러분들이 웃으려고 앉아 계시지 인상 쓰려고 앉아 계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치가 이제 공연에다가 조금 반말도 하고 야한 얘기도 하고 찐득찐득한 얘기도 하고 간간이 좀 싸가졌게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웃자고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박수 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우리 누님들은 꼭 임신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박수 안 치고 계신 분들은 대충 살다가 내일 죽어버려 모레 죽어버려 각 죽어버려. 그렇지 옛말에 가는 데 있으면 오는 데가 있는 법이요. 나 같은 그런 병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쭐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계심으로써 이 품바들이 재롱을 떨어. 자 그런 의미로 박수 세 번 시작. 저쪽 뒤에는 무슨 뒤집어 썩어 사시 박수 안 쳐주면 됐나요? 저 뒤에 박수 한번 쳐봐. 이렇게 지니까 얼마 쪽팔리냐. 나도 같이 또 이 마당놈 같이 마당 그게 뭐예요? 에이? 마당은 이제 서로 합된 마음으로 공연을 해야지. 자 그런 의미로 나 혼자 하면 재미가 없을게. 그냥 오늘 오신 여러분들끼리 딱 펜을 좀 갈라갖고 여기 중간은 이 우측은 빠가사리, 좌측은 밴댕이. 뭐 기분 나쁘요. 그럼 바꿔치기 해줄까? 밴댕이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 이거는 빠가사리 매운탕 끓일 때만 맛있지 개뿔이나. 그래서 자 빠가사리 대 우리 밴댕이 노래가랑 차차차 이거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도 후렴으로 차차차 한번 이어줘.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누나들은 되도록이면은 각설이 공연하고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데 그 앉아있는 좌석이 별로 안 좋았어. 가래기 너무 쉬어. 예, 그러냐면 높은 데 있으니까 걸리고 있으면 내가 보기도 민망하거나 예, 보는 눈깔도 좀 생각 좀 해줘야지. 딱 오마이? 그리고 우리 형님들은 가래기를 좀 벌리시오. 뭔만 작았잖아. 그 다리 좀 엄마 뭐한다요. 누가 깨주면 돼. 그래. 자, 그럼 이리로 노래 가라. 차차차! 이거 한번 때리고 그래도 나왔으니까 이제 효 옛말에 불효 부모 사후에라 고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를 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맨날 첫날 만난 음식 해놓으면 못이요. 나중에 친구들이 다 처먹으려고.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렇게 누워 계신 부모가 있어도 그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작품 3호곡 부르려 놓습니다. 이 테마를 한번 쫙 가드리고 그래도 각설이가 나왔으니까 응? 좀 만담도 좀 하고 그래야지. 맞아 안 맞아? 맞아! 맨날 쳐다보고 다 똑같아. 뭐 맨 북치고 잡아주고 엿장식 그거다 엿장식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자 그러면 노래가 차차차 일단 우리 빠가사리 밴딩이 자 시범 케이스로 자 빠가사리 함성 이벌려면 동네가 전혀 안 가네. 자 밴딩이 함성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지? 자 그런 의미로 노래가라 차차차 뮤직 큐 박수 아사사사 그렇지 이런 품바도 있고 예술적인 품바도 있고
생철의 지우치를 엎드려 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살아시면 지금이나마 살아오신다면은 여러분의 거품으로 거듭을때 어머니 몫을 만들어드리고 여러분의 두 다리를 잘라갖고 다리를 만들어드리고 와이겁지! 아이고! 아이 씨발렸구나 밥을 대부에 남아 존나 울었네. 그게 또 꼭 어느 동네에 가도 꼭 한 명씩 있어라잉. 전국 노래자랑 가도 꼭 동네에 한 명씩 있더라니까. 시계 불러같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 왔다. 에? 그 내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거나 관리 잘해. 아 모자로 아니 인간적으로 좀 키가 좀 좀만 해갖고 좀 크게 만들었네. 그래 안 그래? 요 가짜 요. 잘해. 아 시부라고 내가 형님 때문에 대사 싹 까먹었어요. 오면 한 장하고 내 그거 딱 차고 나가야가 여러분들이 함성도 팍 들려줄 건지. 그러면 인간적으로 울렸을게. 울렸으니까 이제 웃겨드릴까? 웃겨드려? 박수 한번 쳐봐 인간적으로. 아이고 이런 풍방 어디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됐다! 야 방금 됐다 하신 분은 경상도구나. 우리 중청도는 절대 그렇게 됐나 그러면은 대쉬우 어디거든. 좀 동작이 늦더라니까. 야 근데 어벌레 꺼벌레 그것도 동작이 늦대. 아 솔직히 어젯밤에 한 잔 뽀랐거든. 지나가는 샥시도 만났는데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한 분 허재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선상님 어떻게 그냥 뭐 허겄는가 할 수 있대. 근데 선상님 혹시 전에 먹고 나서 딴 얘기 하지 말아요. 그 없는 거 달라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먹고 나서 후회하지 말아요 선상님. 요거는 정말 중청도요. 자 그런 의미로 자 노래 한번 할게. 이? 우리 언니들 위해서 허야 흠뻑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 형 다리 좀 오마. 이제 불알이 한쪽 쏠렸어요. 다리 벌리겠다면 그냥 무지하게 벌려놓고 있네. 가자 허야 큐 박수 저콩
각설이가 벨레 각설이요? 맞아 맞아!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각설이요. 나도 몰라 사는 게 뭔지 형도 나도 누구도 몰라. 젊은 샥시가 청바지를 딱 입고 도로를 걷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 딱 젊은 처자가 걸어가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 우동 짜장, 우동 짜장, 우동 짜장, 우동 짜장 이런 소리가 나는데 세상에 우리 엄니가 옆에 지나가는 거 있지. 그때 그 엄니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우동 꽃배기, 짜장 꽃배기, 우동 꽃배기, 짜장 동네를 한 이보다 이더라고. 야 그래도 엄니는 보니까는 절대 밀지는 않겠네.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야, 그 깽가리 좀 예, 그렇죠. 사실은 이런 작품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는 공연하면 2시간 동안 해야 돼. 그냥 여러분 다 보고 가는데 2시간 동안 하지 않니 나는 잘리거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렇지 정당한 소리 치고 빠진 게 그게 전망 프로거든.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엄니들 건강들 하시라고 창간곡 더 해드리고 여러분 다시 쫙 설라도 해남 해남으로 그냥 후딱 내려갈랍니다. 예, 자 그런 의미로 항상 건강들 만수무강하시라고 그래도 용두산 LED가 참 좋아. 맞아 안 맞아?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시 따라서 한번 불러줘. 알겠죠? 자, 그런 의미로 용두산 엘리지. 자, 우리 애들 다 모셔놓고 접받치고 경례. 박수!
끝까지 재미나게 구경해 주시고 여러분 아쉬움이 있으면은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으면 아쉬움이 있는 거고 여러분 이만 물러나니까 우리 음성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들 항상 만수무강하시고 태평성대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친정 국가였습니다. 네, 광연이 풍바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치잖아요. 엉덩이로 받아요.